설정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냥 보스 이제 좀 외적인 거. 이 외적인 요소들이 특히 캡틴의 이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외적인 요소. 첫 번째가 이제 코어 강화죠. 코어 강화. 자, 캡틴의 이제 1, 4차 스킬 코어 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4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이제 그 14개 중에서 강화해야 될 스킬이 서먼 크루, 시즈 범버, 래피드 파이어, 점 노틸러스, 헤드샷, 퍼실레이드, 디그니티, 배틀쉽 범버, 스트레인지 봄. 총 9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 9개 중에서, 그래, 뭐 광역 스킬 2개, 스트레인지 봄하고 점 노틸러스 빼. 빼요. 그러면 7개요. 이거 2개 빼더라도 이제 7개를 강화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또 강화하는 법을 설명하면은 래피드랑 이제 주력기, 그 다음 이제 이게 추가 타 나가는 주력기, 헤드샷, 사냥 주력기, 그 다음 이제 보스에서 점멸 높은 소환수 5개, 에그 다음 이제 시즈 본버랑 서먼 크루 둘중 선택 강화인데, 서먼 크루가 이번에 좀 테스트 패치로 점유율이 좀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서먼 크루까지 6개, 최소한 이제 6개를 강화해야 돼요. 약식으로 한다 해도 6개예요. 그냥 간단한 것만 강화한다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제 270유저잖아요. 이렇게 코칸 많이 열렸죠. 저도 이제 본섭에서 보스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일격 필살 넣어요. 지금 쓰심인데. 쓰심 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코강을 이렇게 하나 지금 스위칭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코강 이렇게 하나씩 스위칭하는 상황. 이 코강이 너무 어렵다. 저는 이제 이렇게 3개씩 스킬 다 6번씩 강화해서 넣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6개 25렙씩 6개 해서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코강이 잼스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강화를 많이 한다고 해도 더 효율이 잘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뭐본 모든 직업이 공격력이 똑같다고 하면은 그냥 딱 본전 아닌가요? 본전이 아니지. 사실 손해죠. 코강을 더 많이 썼는데 다른 직업하고 그냥 똑같이 강화된다. 어려운 코강. 코어 강화가 정말 캡틴 진입 장벽을 높이는 1순위. 청미님, 저 캡틴 하고 싶어요. 캡틴 코강이 그렇게 어렵나요? 청미님, 캡틴 코강 통합 안 됐어요? 청미님, 캡틴 아직도 코강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정말 무조건 통합시켜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자, 어때 통합시켜주냐? 이거 좋은 거. 그러면은, 속삭이, 래피드 파이어와 이제, 속삭이로 이제 추가 타 나가는 디그니티 통합. 요거 2개 좀 통합시켜주고, 시즈 범버랑 배틀쉽 범버, 이제 범버 2개 통합. 그 다음 이제 전압 노틸러스랑 스트레인지 범, 광역 스킬 2개 통합. 이렇게 3개를 통합해서 하면은 이제 9개 중에 이제 6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좀 한결 나아지죠. 그렇죠. 코강 때문에 너무 어지러지래요. 특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킬 목록 14개 있고 뭐 9개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뭘 강화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 다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코어 잼스톤 이 시스템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 있으면 그냥 머리 아파서 사실 좀 그냥 쉬운 거 하겠다 그냥 하고 그냥 쉬운 직업으로 가버리죠. 캡틴. 아, 캡틴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코강 때문에 너무 머리가 어지럽다.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실 이렇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9개 중에 이렇게 3개씩 통합해서 이제 6개로 줄여준다. 그다음 이제 캡틴의 이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두 번째 캐시 아이템. 자, 죽음의 데스는 현재 좀 똑바로 잡긴 해요, 캡틴이. 자, 근데 이제 캐시템, 캐시샵에 있는 거 한번 끼워볼까요? 사용샷.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손검 직업들은 바깥에 손으로 잡아요. 바깥에 있는 손으로. 근데 캡틴은 이제 총을 이제 안쪽 손으로 잡기 때문에 안쪽 손에 이제 무게를 잡아요. 이런 식으로. 좀 외형이 이상하죠. 좀 대체로 무장해스럽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론 총처럼 생긴 거는 좀 괜찮게 잡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무게를 다 이상하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쇼케이스 때 보니까 두 손무기 모션 막한 손무기처럼 해주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역시 반대로가 아니라 역시 캡틴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적어도요, 모션을 그러면 좀 선택해서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떠냐. 뭐 어떤 거는 이제 한 손무기식으로 잡고 어떤 거는 캡틴식으로 잡은 게 괜찮으니까 모션 잡는 거를 좀 선택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메이플은 이제 RPG 게임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좀 아기자기한 이제 코딕 게임이잖아요. 근데 또 코디에도 이제 장벽을 느껴요. 다른 직업 이렇게 잡고 있는데 캡틴 혼자 딱 이렇게 잡고 있다. 어? 이거 뭐 웃음거리만 돼요, 웃음거리. 마을 가보면은 뭐 웃음거리만 된다 정말. 이것 때문에 솔직히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캡틴 시작하기. 적어도 잡는 모션을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제 캐시 모션, 잡는 선택 이렇게. 이렇게 이제 캡틴의 이제 직업 성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요소, 캡틴의 이제 진입 장벽을 올리는 요소 두 가지, 코어 강화랑 이제 캐시 아이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